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 프링사의 바니걸이죠.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되는 걸까 애니메이션, 원작은 나이트로벨이고 덤만추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덤만추를 들어는 봤지 라이트로벨이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충동구매의 산물, 덤만추의 외전인 소드 오라토리아의 아이즈 발렌슈타인을 이렇게 바니걸로 입체화를 시켜줬어요. 프링사가. 얘네들은 항상 꾸준하게 한 길만 파고 있는 회사예요. 자, 조형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무릎 꿇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살짝 잡고 있는 연출이죠. 이게 원본일러가 아마 있겠죠? 원본일러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도 괜찮다 싶어서 충동구매를 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자, 얼굴 조형을 한번 살펴봐요.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본일러랑 인터넷 검색했더니 원본일러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인가? 거기에 등장했던 캐릭터 이미지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살짝 미묘한 감이 들었어요. 프링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얼굴 조형 같은 경우가 미묘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인가 자주인가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프링사의 제품을 그렇게 많이 구매한 게 아니라서 대부분 살짝 미묘했어요. 근데 머릿결 디테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결도를 조금 더 많이 살려줬으면 좋았을 법한데 여기에는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조금씩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선 긋는 게 그렇게 힘든가? 뒷머리 부분인데 이 뒤통수 위에, 머리통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머리결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쯤에서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않죠.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정도의 수준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워요. 끝에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서 머리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이렇게 효과를 줬는데 아, 이것도 조금 별로야. 자, 바니걸의 상징 토끼 귀, 이런 식으로 노란 머리카락에 검은색의 토끼 귀를 장착하고 있는데 만져보면 역시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간혹 보면 이 토끼 귀가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긴 해요.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딱딱한데 실수로 넘어뜨렸을 때 파손될 소지가 있겠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복장을 한번 볼게요. 하이렉은 아니에요. 네오타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인딩에서 발매하는 성인 피규어 바니걸 같은 경우는 이 복장이 하이렉으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네오타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건데 가슴 부위가 빠지더라고. 강제로 빼서 노출을 시킨 사진을 봤는데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마개줄을 해서 도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 가리개를 제거를 한 상태의 사진을 봤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잡아 빼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빠져요. 그런데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구조를 보니까 이 부분이 붙어 있어요. 제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원상 복구는 힘들다는 소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관심이 없고요. 여기 끝에 머리를 잡고 빼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는데 결국은 뺄 수가 있었고 대신 복구는 안 되고 찌찌도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보면 주름도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놓았죠? 유광 도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광채가 장난 아니죠. 손을 씻고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만졌다고는 아시죠? 지문이 묻을 수 있습니다. 꼬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발매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바니걸 제품과 차이점이 없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면 오른쪽 팔을 이 토끼 귀에 걸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뭔가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부착을 시켜놨어요. 떨어지지 않게. 오른손과 이 가슴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힘 좀 빠질 것 같긴 해요. 프리가면 망사 장인회사답게 망사의 퀄리티는 꾸준한 퀄리티로 발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다리의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의 근육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피규어 뒤쪽에 보면 망사의 이 매듭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가? 자, 마무리 한번 들어갈까요? 이 피규어가 재판이 되고 있죠.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약 중에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프리미엄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피규어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